경기 남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의중앙선 열차는 인근역에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래방과 학원 등 새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차 유행이 본격화하던 시점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우려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고 제주행 항공편이 매진되는 등 나들이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재보선 참패 반성문을 발표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로부터 문자 폭탄 등 강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통합을 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된 양상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피의 사실 공표 지적에 내로남불 비판이 일자 박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영우입니다. 먼저 화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략 360여 세대가 입주해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했겠지. 고층 아파트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기 남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열기가 느끼는데 열기가. 와, 지금 열기가 느끼는데. 아파트 건물에는 대형 마트와 상가들이 입점 중인데 소방당국은 건물 1층과 지하에 위치한 상가 중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층이나 뭐 지하 쪽에 그 점포 쪽에서 화재 난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부 연기가 너무 많이 난 상태여서. 불이 난 지 10분 만에 대응 1단계로 격상됐고 다시 7분 만에 대응 2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50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연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360여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80m 떨어진 경의중앙선 도농역까지 연기가 들어와 현재 열차는 무정차 통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화재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틀째 600명대 후반에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차 유행 초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노래방입니다. 지난 2일 이곳을 이용한 손님과 접객원, 업주까지 12명이 5일 동안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접객원들은 지역의 여러 노래방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지역의 노래방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분당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면 뭐 이쪽으로 제안해서 안전문자를 이렇게 내보냈더라고요. 서울 성북구 사우나와 경기 고양의 실용음악학원, 경남 김해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전국에서 새 집단 감염이 속출하며 신규 환자는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07에서 이번주 1.1로 증가하며 추가 확산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6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이어지다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선 지난해 12월 3차 유행 확산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 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9개 취약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집에만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유흥시설에 대해 전면 집합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상춘객들도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인 방역입니다. 취재기자가 홍대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 거리의 시민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제대로 보시다시피 이곳 홍대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QR 체크인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주말 저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식당과 술집엔 손님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사람이 몰리며 가게 입구에 줄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포장만 하는데도 3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영업이 금지되는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에도 다소 이른 시간이지만 손님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내뿐 아니라 교외에도 봄 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이 많이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전국 곳곳이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로 전국 명산들이 가득 찼고 특히 제주나 부산 등을 찾는 여행객들로 내부 김포공항 내부는 혼잡했습니다. 오전 한때 줄이 길게 늘어서 탑승 수속을 하는 데만 2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103대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통행량도 지난 주말보다 30만 대 많은 47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대확산 조짐이 보이는 만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이 몰리는 곳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부작용 때문에 접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일 이 접종 재개를 발표할 예정인데 유럽 등의 다른 나라처럼 연령 제한을 둘지 관심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럽의약품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과의 인과성 결과 발표를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혈전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접종의 이익이 위험을 상회해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는 유럽의약품청의 결정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젊은 층의 경우 이익보다는 해가 더 큽니다. 그 20대에서 아마 이득은 0.8인 반면 해가 되는 그 위험이 있는 거는 1.1 정도이고요. 이 때문에 영국은 30세 미만에는 다른 백신의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선택지가 넓은 캐나다와 벨기에 등 다른 나라들은 접종 제한 연령층을 더 높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국처럼 저는 이 5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에서 접종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백신 확보량을 본다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 그래서 정부가 내일 젊은 층의 접종만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종 전면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접종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65세 이상 접종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 아니라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 사이의 코로나 백신도 접종 뒤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선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유럽의약품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텅 비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뒤 8명이 부작용 증상을 보이자 미국 조지아주 보건국은 이 백신의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접종 중단은 콜로라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내려졌습니다. But if you look at how long we've been using the Johnson Johnson product, it's not necessarily as long. So we're still uncertain as to, you know, what is normal and what is not normal. 미국 보건당국은 4개 주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 가운데 현기증과 빠른 호흡, 발한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Produce another 100 million doses and purchase another 100 million doses of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하지만 접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럽 의약품청도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뒤 4명이 심각한 혈전 증상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며 백신과 혈전 간 연관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정치권에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참패한 민주당에서 어제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등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당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한 초선 의원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던 그런 말을 주워 담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20, 30대 초선 의원 5명은 어제 재보선 참패를 반성하며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대처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강하게 지키려는 그런 행동들을 당에서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과 요구가 있다면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어디 감히 조국을 입에 올리냐, 배은망덕하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고 초선 오적으로 지칭하며 문자폭탄을 보내자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정체성을 부정하면 지지층 동지들을 잃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성명에 참여했던 장경태 의원은 하루 만에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 왜곡됐다고 물러섰습니다. 청년들과 중도층 민심을 잃어 참패하고도 또다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지점입니다. 중도가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강성 지지층한테 그 요구에 끌려다녀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거죠. 비대위가 당내 선거 과열을 우려해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지만 박주민, 김용민 의원 등은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야권에서는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줄다리기가 또 시작됐습니다. 양당 모두 통합 자체엔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지난 단일화 협상 때처럼 시기와 방법을 두고 묘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정양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국민의당과의 통합 일정이 최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이라도 통합하자는 입장입니다. 정해지는 대로 빨리 알려달라.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걸 이제 내부적으로 혁신을 먼저 하고 통합할 것이냐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합당 얘기를 먼저 꺼낸 만큼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안철수 대표의 정책 비전을 수용할 방안을 구상하며 화학적 결합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하단 유보적 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가 전권을 갖는 현행 단일지도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당대표감이 없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초선들도 아직은 존재감이 약해 지도부 구성을 두고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약속을 믿었다가 이른바 벼락거지가 됐다는 20대 청년의 절절한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을 비난하지 말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2030의 분노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정부를 믿었다가 벼락거지가 됐다는 20대 청년의 호소문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부동산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내 집이란 단어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부동산 인식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김상조 박주민의 임대료 인상 내로남불 논란엔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과 미래와 희망은 처참히 짓밟혔고 청년들은 꿈이 아닌 돈을 쫓기 시작했다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을 욕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한 시무칠조 청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용입니다. 네, 현장 기자가 취재 뒷얘기를 직접 전해드리는 뉴스7 취재 후톡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참패 원인에 대해 오현주 앵커와 서주민 여당 반장이 전해드립니다. 민심 앞에 후달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는 부분. 네, 여당 반장 서주민 기자에게 여의도 취재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여당 상황 어때요? 아, 지금 뭐 취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화를 또 막상 걸기도 조금. 요새 현장에 가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죠. 그렇죠. 위기감을 못 느꼈던 건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이가 더 많이 났었잖아요. 이제 전직 의원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선거를 한 대여섯 번 치렀는데 부산에서 그전에는 이제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땐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고 좀 욕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아예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훨씬 무서운 거잖아요. 조국 사태로 사막을 열고 LH 사태로 방점을 찍었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좀 많아요. 유심히 생각해보면 사실 민심의 경고음은 계속 있었어요. 그 조국 그 전 장관을 지명했을 때가 2019년 8월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요. 여론조사가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40%가 무너져요. 39%가 나와요. 하지만 코로나도 터지고 뭐 이제 다른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지지율이 또다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터진 게 윤석열 전 총장이랑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갈등. 이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슈라기보다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여왔던 분노가 한 번에 터져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여당이 대응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일이 있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래도 이제 마지못해 사과라도 하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거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다. 그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맞지 않았던 대응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꼴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꼴대를. 원래 왼쪽으로 넣어서 슛을 쏘느냐, 오른쪽으로 해서 슛을 쏘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꼴대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버렸던 거예요.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낙연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것 많습니다. 때로는 오만합니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글쎄요. 이번 재보선을 두고 생태탕과 패례가모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럼 네거티브 말고 사실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아,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야,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민주당 후보들한테 불리한 악재들이 계속 터져 나온 거예요. 박영선 후보 좀 엄청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다 여러 번 물었대요. 근데 왜냐면 후보가 사실 잘못한 건 없어요. 이 선거에서. 김영춘 후보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상황들이 너무 안 따라줬죠. 저는 멋있는 말은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진짜 민심이 무섭구나. 한 번에 터뜨리진 않아요, 민심이. 기회를 주고 하다가 끝까지 안 되겠다 싶으면 정말 무섭게 돌아서는 게 민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뭐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좋아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앞으로 취재 이야기 더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상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임유진 기자, 인명피해가 걱정인데 진압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은 건물 1층에서 시작이 됐는데 상층부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상당히 외벽이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두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화재가 시작될 당시 식당 안에는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 저층에는 대형마트 등이 입점해 있고 입주민 360세대가 입주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일대는 입주민 수백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서 주변이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남양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문자를 보내 지역을 우회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화재 현상에서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두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팀을 향해 피의 사실 공표라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죠.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정권의 불리한 사건만 골라 문제를 삼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변재훈 기자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면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피의 사실 공표로 규정하고 감찰 수준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곧바로 중앙지검이 수사팀을 대면 조사하고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까지 나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원이던 박준영 변호사는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에서 벗어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기획된 사건의 책임자는 윤 전 총장이며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임 전 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3개월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에스코트 조사로 공정성에 타격을 입은 데다 검찰 고발까지 당한 상황인데요. 수사를 담당할 검사 선발도 늦어지면서 언제 첫 수사를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간판만 걸고 구설에만 휘말린 공수처의 상황을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에스코트 조사 논란 이후에 언론 접촉을 피했던 김진우 공수처장이 형법 강론을 손에 들고 출근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당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에스코트 조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건은 안양지청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고발건은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공수처는 에스코트 조사 논란에 대해 관용차 두 대 중 한 대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라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공수처장 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이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처장이 공언한 4월 첫 수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수사 착수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청와대에 요청한 공수처 검사와 부장검사 임명도 지연되고 있는 데다 정원도 미달돼 추가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경남 창녕군 공무원 7명이 노래방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것도 모자라 도우미까지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창녕군 소속 사모가 4시 등 공무원 4명은 지인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까지 마셨습니다.
A씨 등 5명은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도우미 여성 2명도 합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도우미 여성 B씨가 지난달 31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며 드러났습니다. 창녕군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 4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상남도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창녕군은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실망을 남겨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방송 자체부터 이제 그런 그 방수칙 부분은 행정 가트로를 매길 그런 상황이거든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할 거고요. 방역수칙 위반과 별개로 공무원 A씨 등이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도우미 여성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찰이 새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태현은 어제 마스크도 벗고 무릎을 꿇어 사과했는데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진정성 없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쳐다보며 사과한 김태현. 첫 사과 대상은 숨진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에게 팔을 놔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했다는 듯 무릎을 꿇었고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거리낌 없이 마스크를 벗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태현의 이 같은 행동을 새로운 형태의 사이코패스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태현과 조주빈이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부터는 좀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고 사과하는 행동 자체가 계산된 연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4명이 분석한 김태현의 행동과 진술을 바탕으로 김태현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단지 내 안전 문제를 이유로 택배 차량이 들어오는 걸 막아 택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주민들은 안전이 걱정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택배 갈등, 해법은 없는 것인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손수레에 택배 상자를 가득 실어나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큼 무거운 거 끌어다니는 진짜 힘이 더 들죠. 최근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란 주민들의 요구에 택배기사들이 돈을 들여 차를 바꾸라는 건 갑질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택배노조는 오는 14일부터 해당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바꾸려면 이것저것 세일까지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 빠르게 이동하는 차 때문에 아기들 키우는 저희 부모 입장에서 불안하죠. 그래서 택배노조가 파악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은 아파트는 전국 179곳입니다.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주민들이 단지 내 지정된 장소에서 택배를 찾아가는 거점 배송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택배 노동자가 지정된 장소에 택배를 가져다 놓으면 도보 배송원이 받아 집 앞까지 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보 배송원으로 채용해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올 초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은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 14조 5천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최장기간 내다 팔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원성을 높였는데요. 결국 국내 주식을 더 담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자, 그럼 증시가 상승세를 타게 될까요?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국내 주식 14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출렁이는 주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 무차별 그 매도 폭탄을 쏟는 바람에 지수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의 그 재산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고심 끝에 국내 주식의 전략적 보유 범위 상한선을 18.8%에서 19.8%로 1%포인트 높인 데에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4달 연속 허용 범위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대응이 규정도 같이 논의가 된. 이번 결정으로 주식을 담을 국민연금의 그릇이 7조 원 이상 커지면서 기록적인 매도 행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가 영향권에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1분기에만 삼성전자를 3조 5천억 원 팔았는데 시총 10위 내 기업 중 기아를 빼고 모두 비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순매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장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사지는 않겠지만 향후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많이 좀 높였다. 전문가들은 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를 시장으로 더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시대에는 금을 캐서 돈을 번 사람보다 이들에게 청바지 같은 상품을 판 상인들이 더 큰 수익을 남겼다는 말이 있죠. 21세기인 현재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면서 거래소들이 짭짤한 수수료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21세기판 골드러시 그 뒤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맞췄습니다. 1800년대 후반, 금권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미국 서부로 달려갔던 서부 개척자들. This land is mine! 하지만 돈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을 위해 질긴 바지를 만들어 팔다가 아예 청바지 회사를 차린 리바이 같은 상인들입니다. California in 1873, miners needed tough pants to withstand the wear and tear of the mine. 최근 급격히 늘어난 가상화폐 투자에서 과거 골드러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연초에 비해 2배가량 오르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에 하루 거래 금액만 20조 원으로 코스피 시장을 뛰어넘었죠. 가상화폐 투자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주변에서 이제 하나둘씩 투자하는 사람들 생기고 좀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저도 정보를 좀 듣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사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례 없는 호황 속에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거래소의 2020년 당기 순이익은 약 464억 원으로 전년에 5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이용자 수가 1월 119만 명에서 3월 32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상화폐는 주식 거래에 비해 수수료가 높습니다. 원화 마켓 0.05%, 비트코인을 화폐로 거래하는 BTC 마켓은 0.25%로 거래소 측이 밝힌 평균 수수료는 0.1% 수준이죠. 어림잡아도 평균 주식 거래 수수료인 0.015%에 비해 7배 가까이 됩니다. 거래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결국은 거래 이렇게 열풍이 불면 그 열풍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뉴욕 증시 상장설까지 나오면서 거래소 대박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금융권으로 편입되지 않아 보호 감독이 허술한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금융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울고 웃는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배를 부리는 거래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진 이 시장에 대해 정부의 합리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74년 동안 영국 엘자베스 2세 여왕의 곁을 지킨 남편 필립 공이 99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영국 전역은 추모에 들어갔고 전 세계에서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필립 공이 생애 마지막 날까지 지내던 윈저성입니다.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다발들로 화단이 가득 찼습니다.
Because I think it's just a part of British history, and I think, you know, these days people don't appreciate, you know. 전 세계 영국 대사관과 런던 시내엔 조기가 개양됐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선 99차례 애도의 종이 울렸습니다. 축구 경기에 앞서 선수들은 2분간 묵념했습니다. He, you know, he's obviously a national treasure, you know. 그리스와 덴마크 왕가 출신인 필립 공은 1947년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결혼해 74년 동안 여왕의 조력자로 살아왔습니다. You can take it from me that the Queen has the quality of tolerance and abundance. 2차 세계 대전 땐 영국군으로 참전했고 세계 자연기금 영국 본부의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자연과 동물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He helped to steer the royal family and the monarchy so that it remains an institution indisputably vital to the balance and happiness of our national life. 영연방 회원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 정상들도 연이어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We really do express our condolences for extraordinary life that was led by the prince. 필립공의 장례식은 윈저성에서 비공개 왕실장으로 치러집니다. 최근 통로 인터뷰로 왕실과 서먹하게 된 해리 왕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송원석 곽상도의 찬물입니다. 네, 5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 승리로 국민의힘이 잔치집 분위기인데 송원석, 곽상도 두 의원이 새로운 논란을 터뜨렸습니다. 홍 기자, 두 의원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송원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어제 송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에도 이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입니다.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제명하지 않는다면 윤미향을 지키는 민주당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등의 내용입니다. 홍 기자, 그런데 국민의힘 게시판에도 원래 이런 의견들이 활발하게 올라왔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평소 하루에 글이 뭐 100건도 안 올라오는데요. 이번 이슈에 대한 반응만 지금 이례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 30대 지지층이 좀 늘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 기자, 송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송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7일 저녁 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기다리면서 당사 상황실에 본인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욕설을 했다고 하죠. 피해 직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송 의원이 직접 찾아와 사과를 했다면서 당 쇄신 문제로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사과를 수용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좀 선을 넘으신 건 사실이죠. 갑을 없이. 책임의 경중만 있는 상황에서 함께 일을 해나가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한 말이 있죠.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홍 기자, 그런데 곽상도 의원 얘기는 뭡니까? 네, 대구 중남구가 지역구인 곽 의원 선거 당일 SNS에 송파구에서 서울시장 투표를 마쳤다면서 이 서울 시민임을 인증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 내년 대구시장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곽 의원이 왜 서울 시민이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곽 의원은 서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이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곽 의원 발언이 당 윤리 규정 위반이라면서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네. 대구시장 하겠다는 분이 서울 시민 면 대구 시민들께서 좀 어리둥절할 만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송원석 곽상도의 찬물의 느낌표는 소위보단 대의, 변명보단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는 국민의 승리지 국민의힘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면서 한 말입니다. 5년 만의 승리로 한껏 들떠있는 국민의힘, 대선을 위한 또 한 번의 개혁 과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진중권 서민 공개 저격입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조국 흑서를 함께 펴냈던 진보 농객들입니다.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 겁니까? 네, 진중권 전 교수가 서민 교수를 향해서 선동가가 다 되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어제 서민 교수가 정인이 양모보다 윤미 향이 더 나쁘다고 했다는 기사를 본인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비판을 하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서민 교수와는 같이 갈 수 없겠네요 라고 적었습니다. 서민 교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서 교수는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면서 진 교수님과 함께한 나날들을 인생의 영광스러운 순간들로 평생 간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기자, 이거 혹시 반어법 아닙니까?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너무 바로 반박이 없이 바로 인정을 하니까요. 예. 그런데 진심이라고 합니다. 서 교수는 제가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지식이 없는 걸 하루아침에 있는 척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난해 책 조국 흑서 집필 이후 함께 다른 활동을 진행했던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제 위치에서 비판을 계속한 뒤에 정권이 교체되면 원래 자리인 기생충 연구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여권, 현 정권의 실정을 꼬집어 왔던 것은 사실인데 또 하나 한 가지 사실은 비판 방식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 전 교수는 뭐 비교적 간명한 어조로 비평에 가까운 비판을 했고요. 서민 교수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직설적인 비판을 해왔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들의 통쾌한 지적,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이 민심의 향방을 이끌어서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반면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조로 내 말이 맞다는 식의 주장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다면서요? 네,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진 전 교수 최근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의 SNS에 민주당 참패 원인을 이 페미니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라고 지적하자 아주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이 본부장이 50대 이상의 성평등 인식과 2030의 인식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댓글을 달자 다시 계속 그렇게 해봐라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게 만들어줄 테니까라고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선거에 이긴 게 아닌데 선거 이후에 야당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진 게 못마땅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 서민 공개 저격 느낌표는 낙곰수 내부 암투 시즌2로 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들도 지금은 갈라진 상태죠. 김용민 씨가 지난해 말 주진우 씨를 겨냥해 우리 편이 아니라 윤석열 편이라면서 페이스북으로 공개 저격한 이유입니다. 조국 흑서 팀의 결별에 어쩐지 기시감이 드는 이유일 겁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모처럼 비 소식도 없고 맑고 화창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고요.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상을 보이면서 한낮에는 약간 덥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전주는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또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산행 가시는 분들은 화재 조심하셔야겠고요. 방역수칙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다음 주 초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난 알아요. 입안 흐르고 흐르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정치 참여도 문화적으로 풀어내며 촛불 집회를 만들었던 X세대가 저물고 MZ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분노하고 월급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들의 솔직한 표현들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또 선한 오지랖, 그러니까 먼저 행동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정치적 이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과 실리가 투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이들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 편, 네 편으로 표심을 얻던 때는 지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